네, 다음 문장입니다. 그거는 두 명의 아름답고 그리고 꼭 닮은 쌍둥이죠. 그렇죠? 꼭 닮은 쌍둥이 자매를 만났어요. 이 자매들 이름은 테레세와 르노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외모상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어가 되고 동사 그리고 보충어 부사어로 전치사구 그죠? SVCA 정확하게 기본적인 문형이죠. 그죠? 그러나 테레사는 언제나 참말을 얘기하고 그리고 르노우는 항상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 논리학자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Fall in love 주어가 되고 동사 그리고 보충으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위에 보시면은 여기는 주어, 동사, 보충어, 다음에 전치사구는 우리가 부사어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 부사어로 표시하는 이유는 이거는 없더라도 문장이 말이 된다는 거예요. The two were indistinguishable. 그 두 사람은 구분하기 힘들었습니다. 구분할 수 없었어요. 외모가 너무 똑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the logician fell in love 할 때 여기에 이 전치사구는 빼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The logician fell. 그러면 그 논리학자는 떨어졌다? 이런 전혀 엉뚱한 얘기가 되어버리게 되죠. 그죠? 전달하려고 하는 의사가 왜곡되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문장에 반드시 필요한 동사구가 의미를 가지는데 꼭 필요한 요소를 보충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치사구지만은 이때는 보충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냥 A 부사어라고 표현합니다. 부사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주어와 보충어를 제외한 나머지 주어 동사 보충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부사어라고 통칭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 논리학자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누구랑 빠졌냐니까 그들 중에 한 명과 이때의 전치사구는 이거는 뭐예요? 부사가 되는 거죠. 똑같은 전치사구입니다만 어떨 때는 보충어 되고 어떨 때는 부사가 되고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둘 중에 한 명과 사랑에 빠져서 그녀와 결혼했어요. 사랑에 빠진 이 사람을 말하는 거죠. One of them. 이때 one은 뭐예요? 부정관사 어와 같습니다. 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하지 않은 누군가 한 명을 말하는 거고 다음 married her. her는 특정한 사람이에요. 한번 처음 언급할 때는 부정관사로 쓰이고 다음에 her는 정관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그녀의 첫 번째 이름을 알아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첫 번째 이름을 알아내는 것을 잊어먹었다. 달리 말하면 기억하지 못했다 말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말입니다. 주어이고 동사이고 보충으로서 절이와 있습니다. 투절이죠. 보충의 동사, 보충어로운 절의 동사이고 절의 보충어이고. 그렇죠? First name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이름이에요. 이름. 성과 이름 중에서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시스터, 다른 자매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그 이후로 2년 동안 말이죠. Till a couple of years later. 그 이후에 2년 동안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이루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죠? 그 논리학자는 논리학 회의죠. 논리학 회의를 위해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말이죠. 이때 head to는 그 자체를 그냥 verb 조동사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have to는 must와 같은 의미다. 어원을 분석하게 되면은 굳이 분석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동사가 되고 보충으로서 들이와 있는 겁니다. 그죠?
헤더가 동사 종속절 to 동사가 사용된 종속절 그죠? 동사이고 다음에 이건 뭐예요? 부사어로서 보충어 전치사구로서 보충어 이런 형태죠. 어원으로 분석을 하자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냥 헤더 투를 하나의 조동사 will, shall, can, may와 같은 조동사로 보는 것이 더 다당합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는 며칠 지나서 며칠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자매 중에 한 명을 칵테일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론 그 중에 한 명, it은 누구예요? 정확히 말하면 it이라고 보다는 she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그죠? 그런데 yes는 일단 it으로 적혀있습니다. 그 만난 사람이 그의 아내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whether부터 이하의 종속절의 아이디어를 수식해주고 있는 형용사절입니다. 그죠? 그 만난 사람이 그의 아내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신 있게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니까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단 하나의 질문으로 find out 나는 알 수 있어 알아낼 수 있어 그의 아내인지 아닌지를 단 하나의 질문만 던져봐도 알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멋진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참 정신없는 사람이죠. 나는 간단하게 넬슨 굿맨 프린스퍼를 이용할 거야. 그리고 그녀가 나의 아내라고 주장할 만한 타입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녀에게 물어보면 돼. 그죠? 동사의 보충으로 두 개의 명사구. 첫 번째 명사구가 왔고 두 번째 명사구 대신에 명사절이 와 있죠. 그죠? 명사구 자리에 절이 있으니까 이걸 명사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네, 절이 종속절 보충으로서 그죠? ask라고 하는 동사의 보충으로서 두 개의 명사구 그 중에 하나가 절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곧 그는 좀 더 나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정교하게 할 필요 없어. 정교하다고 하는 것은 넬슨 굿맨 프린시플의 질문이 그죠?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만큼 그렇게 정교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그리고 그것처럼 convoluted question 그처럼 복잡하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and가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것은 have to be that elaborate and ask such a convoluted question 이 두 가지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동사 더하기 보충어 그리고 이 부분도 동사 더하기 보충어 이것도 굳이 분석하자면 have가 동사 보충어로서 절이 왔죠. 절 투절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에 동사가 왔고 다음에 동사의 보충어로서 명사구가 와 있나 그죠? S가 아니라 V입니다. VC 문장의 요소 두 개를 AND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AND는 동등한 두 가지를 연결해야 돼요. 그죠? 앞에 잘 보십시오. AND는 동등한 두 개 앞에 V와 C AND 뒤에 역시 V와 C 그죠? 왜냐하면 나는 그녀가 나의 아내인지를 밝혀낼 수 있어. 어떻게 함으로써 by 전치사 뒤에 절이 와 있는 형태입니다. 전치사 뒤에 절이 와 있으니까 이걸 명사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ing절이죠. 훨씬 더 간단한 질문으로 내 아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 사실 단 세 단어만 있으면 돼. 그죠? 또 보시면은 impact one having only three words
원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로서 이번에는 ing절이 와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 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주로 공부했던 것들이 정확하게 딱딱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